없잖아요. 머리 닭머리하고 그런 머리를 하고 있는데.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사천 보이면. 아, 매일 저도 한번 써보고요. 네. 공사는 둘둘둘둘둘다 지공해온 거지. 인구 감소와 저출산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강원도가 함께합니다. 구미시의 경우는 총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막걸리를 활용한 프로그램 막걸리 읽는 홍월청을, 정성군에서는 1억 7천만 원을 들여 청년주도 프로그램 대척자 홍로키움을, 고성군은 1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 공간인 고성 청년 커뮤니티 센터 조성에 힘쓸 계획인데요.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립시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사천 보헤미안 커피와 함께합니다. 우와, 파티마 씨 발표 잘하던데요? 이 정도 기분이죠. 방송을 배회하다가 오렌지족 자료 화면으로 뉴스에 나간 적이 있다고. 아무래도 걷고 있는데. 제 이제 친구나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어? 왜? 그때 뭐 친구네 집에 잠깐 얹혀 살 때거든요. 어머님이 새 집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생모 스타일은 똑같잖아요. 머리 닭머리하고. 그런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데 그때 오렌지족에 대해서 한참 다룰 때예요. 뉴스에서. 92년, 92년. 맞아요, 맞아요. 92년으로. 그때 여름에 남동동 그 땅집 앞에 있던 땅집 앞에 걸어가다가 걸렸다고. 저희가 치즈를 녹여서 포도하고 같이 드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있어요. 여기 아래 설명 보면, 여기 아래 보면 모짜 만드는 거 있죠? 나와 있는 거. 어, 그렇대요. 좀 맛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단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너는 정말 애기 때부터 주위의 이모들이 내려놓지를 않았다고 서로 안 깼다고 많이 귀티난다. 용돈은 그렇게 주시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귀티났습니다. 김정민 씨처럼 생긴 분은 자기가 잘생겼다고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는데 박신영 씨도 있잖아요. 박신영 씨는 자기가 늘 잘생겼어. 그것은 아니지. 나라도 얘기해. 내 자신한테 나라도 얘기를 하지 아버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진짜 여기 말이 안 되는데. 지금도 얼굴 웃죠.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95년 11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전화가 계속 울리거나 신문사에서 계속 연락 오거나 그때 날이 날씨나 이런 게 헬멧도 이런 거 조심하세요. 와서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네. 김정민은 연습에만 집중하려고 눈썹을 비웠다. 아, 맞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슬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집중을 하면 머리를 미는데 있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 초코파이는 기본적으로 잘라서 드리는데 괜찮을까요? 오케이. 초코파이처럼 요 안에 마시멜로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에는 악마의 초코잼 누텔라 올려드려요. 아래 보시면 아호 맛있게 드시는 법 한번 보시고
젓가락은 미리 준비해주세요. 아이스크림에 찍어 먹는 찍먹어. 오케이. 호떡 안에 아직 그건 개발이 안 됐어요.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 정말 대박 중에 대박. 그럼요. 여기 있어요. 자, 카메라 준비하시고 사진 찍고 드세요. 아, 예, 너무 잘 나오시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